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 해발 700m 첩첩 산 중에 매일 경사진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여길 오기 위해 산악 오토바이 면허증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는 건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탈마다 보이는 건 온통 나무뿐이네요. 이게 지금 헤이지렛 열매예요, 이게. 헤이지렛 열매인데 이렇게 지금 안에서 이렇게 뭐 도토리 같이 커가지고 이게 헤이지렛, 이게 원래 헤이지렛이 우리나라 말로 개암나무예요. 이게 이제 강원도 같은 데를 뭐 개암, 깨금, 뭐 산밤 이러는데 이걸 서양에서는 헤이지렛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수많은 실패 끝에 3년 전부터 헤이즐넛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이 넓은 밭을 홀로 가꾼다고 하는데요. 물 주기부터 비료 주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입니다. 이건 퇴비가 아니고 미생물이에요, 이게. 나무에 뿌리를 잘 좋게 하고 광합성 같은 것도 좋게 하고. 나무마다 일일이 돌봐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으세요? 헤이즐넛이 6,000주가 심어져 있어요. 이걸 6,000주가 내 자식들인데 사실은 벅차지만은 한 번 얻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키워야지. 자동차 판매 일을 하다 20년 전 귀촌을 선택한 박찬호 씨. 중간에 도시로 가려고 했지만 암 진단을 받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 놀러앉게 됐다고 합니다. 헤이즐넛 자체가 고소하니까 잎 자체도 굉장히 고소해요, 이게. 그래서 음료 대용으로 이렇게. 열매 옆에 따면 안 되지. 열매가 덜 익지. 열매 없는 데서 따야지. 헤이즐넛에 관한 이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문자 쓸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이게 맨날 이렇게 부사리만 맞고 나를 누가 컨트롤할 사람이 없거든, 세상에. 집사람한테는 컨트롤 당하는 거야. 모든 남편들이 다 그래. 예, 아니 내가 그냥 어수러운 건가 봐, 이거. 혼자만의 시간, 박찬우 씨는 역시 헤이즐넛과 함께입니다. 여기 이제 헤이즐넛을 수확해서 탈각한 상태. 저게. 아, 그게 헤이즐넛이에요? 네, 이게 헤이즐넛이에요. 헤이즐넛 열매가 이렇게 생겼군요.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볶으면 한층 더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기로 결심한 게 세상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같다는 찬우 씨.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내가 그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저도 서울에 살았으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밥 먹고 배가 더부르면 아마 바깥에 나갈 거예요. 산책으로 이렇게 주인이나 돌다가. 나는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만족스럽게 산다. 에? 만족. 어? 이게. 이제 잘 사는 개념은 어디다 둬야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족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답니다. 뜨거워. 맛있어요. 됐어요. 이번엔 아내가 뜨거운 불 앞에 앉았습니다. 차를 만들겠다는 남편을 돕기로 한 건데요.
이 삼복더위에 차를 덮는 게 마음에 맞진 않지만 힘을 보태봅니다. 안 뜨거우세요, 선생님? 아이고, 죽었어. 죽었어? 향이 좋아요? 네, 향이 좋아요. 플레임 비슷하지 않나? 응. 깼다가 자꾸 밑에 또 섞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 차라는 개념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 음료 시럽 볶아서 먹는 그런 형태. 풋내가잖아 그냥. 야, 이 풋내가 이 맛이 이 맛인 거야? 그러게 이렇게 이 풋풋한 향이 좋잖아. 풋풋한 향. 상태가 나야지 그 향이 나오는 거야. 힘줘서. 잎은 상처를 내야 향이 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답니다. 이게 지금 차지만은 이게 간편식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만들어 놓은 찻잎을 정성 들여 우려내고 볶은 헤이즐넛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어디 가시려고요? 휴양처. 여기서 열심히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힐링을 하죠. 초록 숲이 우거진 이곳은 부부만의 비밀 아지트.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데요. 여기 오면 이렇게 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쭉 갈 수 있으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는 오로지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그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건 외에는 없죠. 이게.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바쁜 가운데 쉬어가는 망중하늘 공간입니다. 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쉽고 좋은 곳에 함께 있으니 그게 곧 쉼이더랍니다. 이게 지금 홍천강 상류거든요. 항시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1% 상류층에 속한다. 선생님이? 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호젓하니 망중하늘 즐긴다 그럴까 이게? 그러고 가는 거지. 둘이서만 누리는 소박한 여유로움. 우리가 그저 우린 거야 이거 헤이즐넛 입 따가지고 우린 거. 참 좋다. 네가 있어. 이 향 봐라. 당신 성격만큼 진하네. 그래? 그럼 나는 이거 진한 것이 맛이 좋은데 그러면 내 성격이 좋다는 얘기네. 알았어. 참 좋다.